안녕하세요. 의정부 포천에 위치하고 있는 백화매 수정모살입니다. 저희 나라 이제 대통령님이신 문재인 대통령님의 사주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은 이제 1953년 1월 24일생이시고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분이네요. 자존심도 강하고 그리고 남들이 봐서는 아마 독단적일 수도 있다라고 평가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 이 자체 성격으로 봐서는 굉장히 본인이 보고자 하는 것만 보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하죠. 예. 열어야 되는데 열지 않고 있다고 느껴지면 돼요. 보여지면 돼요. 열어서 여기도 쳐다보고 뒤도 보라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거를 접어두고 사주 하나만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앞만 보고 가는 사주예요.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 그 장애물을 어떻게 해서든 뛰어넘든 부시든 없애든 뭘 하든 간에 앞만 보고 가는 사주다. 그렇게 앞만 보고 가다가 내 바로 앞에 낭떠러지가 볼 수가 있잖아요. 이분은 낭떠러지가 있어도 길을 만들어내는 분이에요. 예, 사주가 본인을 위한 추진력이 강하다고 보면 돼요. 본인을 위한 추진력이 강하다 보니까 주변의 말을 좀 들어야 되는데 주변의 말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워낙에 자기 애도 강할 뿐더러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색깔이 너무 선명해요. 그렇게 너무 선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측근들이 이런 말 저런 말을 한다 하더라도 듣지를 않는 거죠. 독단적인 성격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관상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군왕의 사주는 군왕의 그런 관상은 맞아요. 근데 너무 강한 사주란 얘기죠. 우리나라는 그런 강한 군왕의 그런 사주가 있으면은 다른 외세하고 어떤 전쟁이 있었어. 그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런 관상을 가진 분이 그 해에 왕이 됐다. 그러면 굉장히 저돌적으로 제압할 수가 있는 힘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는 나라가 시끄럽잖아요. 시끄러운 이 상황에서 이분의 관상은 솔직히 말하면은 도움이 안 돼요. 왜냐면 너무 위에가 너무 강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거든. 유하게 부드럽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밑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아 저분한테 내려오는 그 지령이라든가 지시가 부드러우니까 이 사람들도 밑에 있는 사람들 그 국민들한테 더 부드럽고 더 이득이 되는 그런 정치를 펼칠 수가 있는데 위에서 강압적으로 가다 보니까 그 주변에 일하시는 분들도 강압적으로 되는 거예요. 올해 잘 넘어가면 어쨌든 간에 이 사태를 잘 마무리 짓고 잘 넘어간다면 내년에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편안한 그런 기운이 느껴지기는 하는데 올해 굉장히 많이 고통스러울 거죠. 근데 안으로는 약간의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속이 내비치는 마음은 굉장히 강한 이미지인데 안에는 많은 생각과 많은 번뇌와 고통을 안고 계시는 분이죠. 근데 절대 본인을 드러내거나 속을 펼쳐지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